자, 이번 시간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공이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. 자,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은 나무, 심겨져 있는 나무, 그죠? 그 다음에 뭐 바위, 그죠? 그 다음에 뭐 박혀져 있는 말뚝, 여기에 보면 뭐 배수로, 그죠? 배수로, 뭐 물 주는 스프링쿨러, 그다음에 뭐 이제 예비홀요. 예비홀은 제가 요거 설명드릴 때 예비홀 설명을 드릴게요.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. 자, 이런데 공이 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? 자,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위 또는 그 안에 공이 갔을 때는, 그래서 스트로크나 스탠스가 방해가 될 경우에는, 자, 이제 공이 어디로 갔느냐면 코스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, 여기에 이제 그린이 있고 여기 홀이 있는데, 여기 주로 보면 우리 소나무들이,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, 그죠?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. 공을 딱 쳤는데 공이 어디 갔냐면 나무 옆에 여기 딱 붙어 있어요. 나무 옆에.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치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연출을 하든지 볼 건데요. 나무가 있어요.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바로 여기 공이 있어요. 사람이 여기 서야 되는데, 그죠? 이 나무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. 이런 경우에, 방해가 될 경우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간단해요. 이건 장애가 생겼다, 이 일항은 장애가 생겼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장애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? 그거는 요 사항으로 갑니다. 위 일항의 경우에 구제가 안 됩니다. 구제가 안 됩니다. 나무가 걸리니까 나 좀 놓고 칠게. 친선에는 가능합니다. 친선 경기는 가능하고 동반자들이 그래 그래 라고 하면 가능하지만, 경기를 할 때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. 내가 이걸 모르면 내가 여태까지 칠 때는 같이 치는 사람들이 그래 그래 했는데 그냥 무슨 친선 경기든 무슨 경기든 뭐 구대회 이런 데 나가서 공이 여기 갔길래 나 공 좀 옮길게요 그러고 옮겼더니 벌타야. 사람들 참 야박하네. 야박한 게 아니고요. 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룰을 알고 이렇게 치는 것과 룰을 모르고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지루하고 이렇지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. 현장에 나가서 하면 현장 그림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돼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 들을 수도 있어요. 그림을 보면서 딴 생각을 하죠. 교사님 선생님 오시면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선생님 잘생겼다, 옷이 뭐 멋있다 이런 거 보듯이 구장에 나가서 이걸 얘기를 하면 저 나무가 무슨 나무지? 이렇게 생각해요. 나무 밑에 공이 갔어요 라고 하는 얘기에 집중하지 않고 나무가 무슨 나무지? 나무가 왜 저기 있지? 저 나무 뒤에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? 이런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고 현장에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럴 경우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간주하고 구제가 안 됩니다. 구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? 우리 많이 나오죠? 언플레이어블을 사용한다. 언플레이, 플레이. 플레이가 언이잖아요. 그래서 경기를 못하겠다, 이 플레이를 더 못하겠다는 걸 선언해야 돼요. 그걸 누구한테 해야 돼요? 누구한테? 동반자들에게. 동반자들에게 이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. 저 이 공 언플레이어블 공입니다. 공 벌타 맞고 옮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래야 이 공을 옮길 때, 자, 두 클럽 이내에서 홀컵과 먼 곳에 옮길 수가 있어요, 공을. 그러면 여기는 2벌타를 받고 옮깁니다. 2벌타를 받고 옮깁니다. 칠 수 있게끔. 안 그러면 나무를 안 꽂히든지, 그런 경우 많아요. 나무를 안 꽂히든지, 나무를 등지고, 우리 저기, 뭐 게이트볼 치듯이 치든지. 야, 그렇게 많이 칩니다. 벌타를 안 받고. 예, 그렇게 치셔야 돼요.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벌타를 맞고 공을 옮기고 쳐야 됩니다. 그런데 그냥 나 벌타 맞고 치지 뭐 하고 그냥 들어서 놓고 이 동반자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나 그냥 벌타 맞고 치면 돼 라고 혼자 생각하고 그냥 들고 놓으면, 그냥 집었다 놓으면 무단으로 공을 집은 거기 때문에 또 2벌타입니다. 그래서 잘못하면 4벌타를 맞게 됩니다. 4벌타.
경기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죠? 4불타가 얼마나 무서운지. 네, 4불타. 그래서 나 공 옮기겠습니다. 여기서 못 치겠습니다. 하고 2불타만 맞고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. 장애가 생긴 쪽에 공이 갔을 경우에. 자, 그 다음, 자, 2항에 가면 코스 내 배수, 네, 물길이죠. 이제 우리가 평면, 단면도로 봤을 때 여기가 코스인데 양옆으로 이렇게 뭐 시멘트나 이런 걸로 물,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. 이런 데 공 들어가면 그 골프는 이 어프로치나 이런 걸 가지고, 물론 이 바닥이 시멘트이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, 아니 이게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면 골프 같은 경우는 이걸 어프로치를 해서 띄워서 올리지만, 파크 골프 잘 하시는 분들은 띄우시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공 전혀 안 뜨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렇게, 이 배수로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굴려서 올릴 수도 있어요. 근데 배수로가 이렇게 돼 버렸다면 이건 공을 올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배수로도 장애물로 간주를 하고, 스프링쿨러, 뭐 이런 데 이렇게 스프링쿨러 구멍이 있고 여기 꽂아서 뭐 이렇게 물 뿌리는 이런 데 이렇게 공이 붙어 버린다든지 그러면, 아니면 앞에 이렇게 붙든지 하면 이건 공을 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스프링쿨러나. 자, 예비홀은 뭐냐면 우리가 그 똑같은 코스를 다니다 보면 홀컵이 늘 여기 있으면 지루하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걸 뚜껑으로 탁 닫고 구멍을 여기다 또 뚫어요. 또 여기다 뚜껑을 닫고 여기다 또 뚫어요. 가끔씩. 근데 이제 파크 골프는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는데, 골프장은 오전 오후로 또 요일별로 뭐 이렇게 해서 이 홀을 많이 옮겨 다녀요. 막 이렇게 봐가지고 뭐 좌측 우측 뒤쪽 앞쪽 막 이렇게. 그래서 이런 예비 홀컵에 공이 있어서 어쨌든 스트로크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할 수 없을 경우에 두 클럽 이내에서 깃대 먼 곳에 놓고 다시,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코스 내에 있는 시설을 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장애물에 의한 그 언플레이어블 선언을 하고 벌타를 주는 걸 안 하고, 배수로 스프링쿨러 예비홀은 배수로와 스프링쿨러는 두 클럽 이내로 깃대에 먼 곳에 놓고 그냥 칠 수가 있습니다. 그냥 스네 배수고 스프링쿨러 이렇게 해서 무벌타로 홀컵과 가깝지 않게 스탠스와 샷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지점, 그래서 여기는 두 클럽 이내. 그 다음에 이 안에 올라갔을 때는 투 헤드 이내의 거리에서 홀과 먼 곳, 즉 이거 여기가 예비 홀컵에 지금 공이 여기 가 있다고 해서 옮기라고 했더니 이렇게 두 개 옮기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부터 똑같이 딱 직선으로 홀컵을 보고 가깝지 않은 곳, 가깝지 않은 이쪽에다가 공을 다시 위치고 투 헤드 이내에서 위치시키고 할 수 있다. 그게 2항의 얘기고요. 다음 3항에 보면 목표 방향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. 자, 이제 아까는 이렇게 나무에 옆에 딱 가서 공이 서 있었었는데, 자 이번에는 자 어떤 경우냐면, 자 이제 조금 코스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굽어 있어요. 여기서 티박스에서 티샷을 하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 이렇게 가요. 여기 홀이에요. 근데 티샷을 꽉 했는데 쫙 가더니 쫙 굴러가서 여기 갔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여기에서 지금 홀컵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냐면, 여기 나무 있고 여기는 잔디밭이고 나무고 홀컵은 여기에 있어요. 내공은 여기에 있어요. 코스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내공은 여기 있어요. 홀컵으로 바로 치려고 하니까 나무가 걸리는 거예요. 나무를 뽑아주세요. 안 된다는 거죠. 목표 방향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은 나무가 아니고 여기는 뭐 돌이 이렇게 넓적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. 쉬기 좋은. 이 경우에 바위를 치워주세요. 안 되죠. 그대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고요. 4항은 아까 설명드렸죠. 1항의 경우에 장애가 생겼다고 한 경우에는 2벌타 후에 할 수 있다. 자, 5항 마지막은 뭐냐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을 훼손했을 경우에 2벌타를 준다.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을 어떻게 해? 바위를 깨나?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하시죠.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뭇가지를 꺾어요. 나뭇가지가 떨어진 건 치울 수가 있는데, 자, 이제 공이 슉 쳐갖고 이쪽 요 코스 옆으로 여기로 갔어요. 근데 여기 우타리 나무 아시죠? 뭐 사철나무 뭐 이런 거 이런 게 막 여기 있는데,
딱 여기서 보면 공이 나무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깎아놨어요. 근데 얘가 삐쭉 나왔어요. 공은 여기 있어요. 여기서 샥 스윙을 하면 걸려요.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공이 갔는데 이거 내가 지금 샷을 할 수 없다고 이걸 손으로 똑똑똑 뿜지른다거나 여기서 나무가 삐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공이 여기 왔어요. 이런 발로 콕 밟는다거나 이런 거 합니다. 예. 대회가 아니고 친선으로 가거나 그냥 막 친구들끼리 가면 아 이씨 이러면서 이거 도대체 이러면서 탁 밟아요. 그걸 발붙인다. 이거는 훼손을 한 거기 때문에 위벌탑니다. 경기에서는 룰은 그렇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룰을 알고 친구들 할 때는 이거 위벌타지만 야 이거 그냥 칠게 그냥 쳐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. 그런데 그냥 원래 그거 원래 하는 건 줄 알고 자 조인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죠? 우리가 이제 둘이 3명 못 만들어 가지고 둘이 갔어요. 둘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옆에 계신 어떤 분이 혼자 오셨다고 아 저희 같이 치실까요? 되게 전전해. 그래서 예 하시죠. 그랬어요. 치는데 동반자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발로 지그시 밟고 치고 무조건 그냥 들었다 놓고 그러면 그 주변 분이 아 저 사람들은 참 이 룰을 못 배웠구나. 매너가 정말 없구나. 그리고 채 어느 클럽인지 딱 본단 말이에요. 아, 저 클럽은 되게 매너가 없구나.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은 훼손하면 이벌탑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.